오늘 강수지 씨가 오늘 네. 라스에서 꼭 해명하고 싶으신 게 네네네 여기 나오면 같은데. 꼭 해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뭐지? 어느 날 원미연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수지야 너 진짜 큰일이다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국진이 오빠가 방송에 나와서 수지가 콩 한 알로 아침을 때운다고 나왔어요.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. 아니 그런 얘기를 왜? 나 콩 한 알만 먹는 것도 아닌데. 새 알 먹었잖아, 새 알. 그러니까 새 알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할 때 아 그냥 뭐 재미있게 하고 뭐 그런 거 다 사람들이 이해를 한대요. 너 가족 장사하네. 옛날에. 형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네.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먹는 게 계란 2개, 네. 삶은 계란 2개, 견과류 한 줌, 뭐 피스타치오나 호두나 한 줌, 그리고 당근, 사과, 그리고 양배추, 그리고 블루베리 주스, 감자 하나 이렇게 먹는데 나가가지고 내가 콩 세 알을 먹었다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어머 저렇게 말랐는데도 콩 세 알을 먹고 관리하는구나. 저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. 그래서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. 어쨌든 그리고 또 먹방 같은 것도 좀 나갔었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강수지랑 강화도를 갔는데 밥도 하나도 안 먹고 집에 돌아왔다. 또 아니 자기가 소식자면서 소식자지 나까지 거기 끌어들이는 거예요. 저는 엄청 먹는 걸 좋아하고 맛집 찾아서 가서 줄 서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와, 나까지 네, 진짜 요즘 안 드시는구나, 나를 있지. 사용하나 봐요. 충분히 사용할 게 없어요. 김진 선배도 이걸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. 가족들 많이 팔아먹어서 아는데 유명하신 분들은 팔아먹으면 안 돼요. 네. 그러면 이제 뭐 옆에 또 그런 그러니까.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. 네, 일단 저는 잘 먹고 네 미식가 나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의 시 알게 됐습니다. 양측의 얘기 들어봐야겠다. 네.